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혜림입니다. 네, 류마티스 극희귀 질환에는 이제 세 가지 질환이 해당되는데 면역글로불린 IgG4 관련 질환, 그리고 사포증후군, 그리고 이제 봉입체 근염이 있습니다. 종종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면역글로불린 IgG4 관련 질환 환자인데 대부분은 눈이 붓거나 턱 밑이 부어서 발견되는 환자가 있고 뇌종양이나 유방암으로 오인되었다가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있고 복막 질환으로 또 이제 수술을 받은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이제 진단 자체는 어렵지만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이제 임상 증상도 사라지고 종양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은 단순하게는 뭐 소염 진통제만 써도 되는 환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항류마티스 제제라든지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 네 가지 약물을 이제 잘 병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IgG4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과 면역 억제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한 약제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직접 세포를 차단할 수 있는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약물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진단 후에 이제 미리 상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들이 물론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작용보다는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질환을 조절하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쓰는 약물이고 저희 의사들은 대부분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를 믿고 이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안정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류마티스 질환들은 치료를 잘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예후가 이제 더 이상 나쁜 질환들이 아니고요. 극희귀 질환 중에 그 면역글로불린 IgG4 관련 질환이라든지 사포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경구약물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제를 통해서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봉입체 근염이라는 질환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라든지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보조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든 종합검진에 류마티스 인자나 염증 수치 항목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수치를 보이는 환자는 한 번쯤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서 이 이상 수치가 이제 의미가 있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상담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 이제 많은 질환들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들이 계속 있거나 연부조직 증상, 즉 뭐 피부 발진이 계속된다던가 얼굴이 붓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류마티스 질환을 염두에 두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